이제 새로운 맥북 프로가 나왔으니 필요한 맥북 옵션과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보거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M1 맥스 가보자고 어디 한번 64GB 1TB 저장 공간 어디 한번 가보자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드디어 M1 맥북의 후속작이 나왔죠. 제가 이벤트 내용은 정리해드리지 못했지만 저도 그 소식을 봤답니다. 저도 M1 맥북 프로를 구입한 사람으로서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맥북이 나왔다는 거는 기다렸던 소식은 맞는데 참 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거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한동안 많은 분들이 M1 맥북 다음에는 M1X 맥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M1 프로, M1 맥스 칩셋으로 나왔죠. 오늘은 이 새로운 M1 맥북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제가 또 M1 맥북 프로를 우리 주연 채널의 든든한 편집자인 수정이한테 사주고 같이 리뷰도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이한테 제가 자 이제 새로운 맥북 프로가 나왔으니 필요한 맥북 옵션과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보거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냅다 그냥 프로 가야죠 선배 이러더라고요. 진정하고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저랑 같이 새로 출시된 M1 맥북 프로와 맥스 칩셋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M1 맥북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옵션 선택 팁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면서 수정이한테 사줄 옵션도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Let's go! 공홈에서 보시면은 맥북 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M1 프로는 깜짝 놀랄 속도, M1 맥스는 깨물어칠 속도라고 나와 있어요. 깨물어칠 속도. 수정이는 M1 맥북 프로, 저는 M1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M1에 아주 최적화된 파이널 컷을 쓰지 않고 어도비 프리미어로 FHD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M1에 비해서 깜짝 놀랄 속도, 또 깨물어칠 속도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전 모델이었던 M1 맥북과 살짝 비교를 해보면요. 이전에는 8코어 CPU, 8코어 GPU가 들어갔는데 이번 칩셋을 보면 14인치 기본형은 8코어 CPU, 14코어 GPU, 14인치 고급형은 10코어 CPU, 16코어 GPU로 이루어졌고 M1 프로 칩 모델은 10코어 CPU, 16코어 GPU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맥스 칩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10코어 CPU, 32코어 GPU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치 M1의 GPU는 굉장히 뭔가 다소 부족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사실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번에 나온 M1 칩의 성능이 우수해졌다는 뜻이죠. 특히 GPU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요. 거기에다가 지난 M1 칩셋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온 칩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 온 칩 기술이 뭐냐면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CPU, GPU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CPU에서 처리했던 데이터를 GPU로 복사해서 옮겨서 여기서 또 복사해서 옮겨서 이렇게 일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복사하고 옮기는데 시간이 들었죠. 근데 이렇게 시스템 온 칩 SOC라고 불러요. 시스템 온 칩을 만들면 CPU, GPU, 뭐 뉴럴 엔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 온 칩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하나의 통합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리저리 복사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워크플로우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애플이 제시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보면 M1 프로가 통합 메모리 최대 32GB 구성일 때 메모리 대역폭이 최대 200GB/s, M1 맥스가 통합 메모리 최대 64GB 구성일 때 메모리 대역폭은 최대 400GB/s나 됩니다. 또 전력 효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배터리 타임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죠. 그야말로 정말 좋은 거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해보기 전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메모리와 저장 공간 선택 옵션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13인치 M1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일반형 고급형은 저장 장치 용량에 따라서 나뉘고요. 고급형을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통합 메모리는 8GB 또는 16GB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저장 장치도 512, 1테라, 2테라 이 중에서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14인치형 16인치
16인치형을 보시면 일단 14인치형은 8코어, 14코어, 16GB, 512GB 이렇게 기본형이 구성되어 있고 고급형을 보시면 10코어 CPU, 16코어 GPU, 16GB 통합 메모리, 1T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고급형을 한번 골라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칩셋, 시스템 온 칩 프로세서를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10코어, 16코어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M1 맥스로 가서 10코어, 24코어, 10코어, 32코어 중에 고를 건지도 선택할 수가 있고 통합 메모리도 16, 32, 64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장 장치도 옵션이 4가지나 됩니다. 무려 8TB까지 지원을 하고요. 한번 16인치도 볼게요. 16인치에서는 모델이 3가지가 있는데 10코어 CPU, 16코어 GPU 이렇게 2가지는 동일합니다. 저장 장치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M1 프로 모델이 일반형 고급형으로 나뉘고 M1 맥스 모델이 있어요. 10코어, 32코어, 32GB 통합 메모리 1TB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통합 메모리가 32, 64 중에 고를 수 있고 1, 2, 4, 8TB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다양하고 들어갔을 때 통합 메모리 옵션도 다양하고 저장 장치 옵션도 다양하고 프로세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CTO를 주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정이한테 네가 갖고 싶은 맥북 옵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던 16GB 통합 메모리도 좀 아쉽다고 느껴졌는데 이번에 64GB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저장 공간도 사실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512GB, 1TB 진짜 금방 다 쓰거든요. 저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10TB짜리를 쓰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고용량으로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저장 장치를 또 많이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칩셋이 대단한 건 알겠고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새롭게 출시된 맥북의 디자인은 측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전 맥북 프로를 보면 아랫면을 공면으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쇽. 근데 이번에는 얄쌍해지려는 모습은커녕 원래 노트북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맥북 프로 뭐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끝이 둥글게 쇽 올라간 모습이 아니라 모서리만 살짝 동글동글하게 마감된 모습이죠. 마치 옛날 노트북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디자인은 사실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디자인 변화가 크게 없던 맥북이었기 때문에 이런 네모네모한 옆모습으로 바뀐 부분은 새롭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렇네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4인치, 16인치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는데요. 제가 가장 기다려왔던 M1 칩이 탑재된 16인치. 저는 16인치 러버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무거워 죽는 이 맥북 프로 16인치를 밖에 나갈 때도 아주 등껍질마냥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M1 맥북도 16인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4인치, 16인치가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탑재됐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리퀴드 레티나 XDR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에 처음 탑재한 미니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건데요. 미니 LED가 들어가면서 안부 표현이 훨씬 명료해졌죠. 명암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영상 작업할 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최대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맥에 120Hz 주사율이 채택된 건 이번이 최초인데요. 맥북의 120Hz 화면 정말 이것도 존버 끝에 결국은 이루어지긴 하네요. 역시 존중하면서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라? 노트북에 노치가 들어갔다고?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아이폰에서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볼 때 노치가 이렇게 뿅 나와 있으니까 이걸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노치를 이제 맥북에까지 집어넣는다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하고 보니까 이 노치 부분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카메라는 기존 720p 페이스타임 HD 카메라에서 이번에 화질이 더 올라간 1080p 페이스타임 HD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소통의 시대가 길게 지속되어 오면서 카메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마이크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기존 M1 맥북 에어 프로와 같은 스튜디오급 3개의 마이크를 탑재했고요.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목소리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오디오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스피커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제가 또 실물이 오면은 직접 스피커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다 공간 음향도 지원을 하는데요. 정말 미니 LED 백라이트가 들어간 화면에
공간 음향으로 넷플릭스 영화,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볼만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총 78키의 가위식 메커니즘 백라이트 매직 키보드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사실 불호가 더 많았던 이 터치바가 사라졌고요. 풀사이즈 펑션 키가 그대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번 아이맥의 매직 키보드에 탑재된 것과 같은 터치 아이디가 맥북 키보드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이 매직 키보드의 어떤 거의 유일한 장점으로서 터치 아이디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맥북 프로에도 이런 버튼으로 넣어주는 거는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딱 보시면 키보드 색상이 또 눈에 띄죠. 이전에는 키보드 사이사이에 맥북 겉커버의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키보드 영역은 모두 블랙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키보드 영역이 전보다 더 깔끔해진 듯한 느낌인데요. 이 부분은 제품이 출시되고 나면 또 구매해서 키 사이즈는 달라졌는지 디자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번 M1 맥북은 썬더볼트 포트 달랑 두 개가 포트 구성이 끝이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그냥 써야지 뭐 이런 정신으로 이겨내야만 했는데요. 이게 진짜 이겨낸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애플 제품들 쓰다 보면 종종 이제 이겨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한 부분들도 많지만 너무나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다 보니까 으라차차 하고 이겨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드디어 이 포트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썬더볼트 4 포트가 3개로 늘어났고요. 더불어서 사라졌던 HDMI 포트, SDXC 카드 슬롯도 추가됐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기존의 다른 노트북들에서는 당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인데 애플 공홈에 보니까요.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최고의 붙임성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네. 붙임성? 당연하게 들어갔던 걸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최고의 붙임성이 되는구나. 아무튼 일단 반가운 변화인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본업이 영상을 편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SD카드 슬롯도 정말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드디어 어떤 사용자들의 니즈에 좀 맞춰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61W USB-C 전원 어댑터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러한 충전 방식을 맥세이프 3포트를 사용한 충전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자석으로 붙는 충전기거든요. 착! 하고 붙이고 탁 하고 떼고 이런 충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제가 이 시절부터 맥북을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게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계속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다 보니까 이 접합부가 계속 닳기도 하고 여기에 먼지가 끼거나 그러면은 인식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못 이렇게 뭐에 걸려서 확 당겨지면 툭 뜯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좀 보완이 돼서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맥에서도 뒷면에 이 전원 포트가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고 내구성도 훨씬 좋아진 느낌이라서 이런 아이맥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도 실물 보고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일단 14인치 기본형 기준 67W USB-C 전원 어댑터가 들어갔고요. 16인치 고급형 모델에는 140W USB-C 전원 어댑터가 들어갔습니다. USB-C 전원 어댑터라는 거는 맥북에 USB-C로 꽂는다는 게 아니라 맥북에는 맥세이프 3로 하고 어댑터에 USB-C로 꽂아가지고 C2 맥세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M1 맥북이 61W 충전 속도를 보여줬는데 이때도 사실 배터리 효율이나 충전 속도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라고 반년째 사용 중인 수정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점에 비하면은 14인치 M1 프로 기본형 모델도 충전 속도가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실제 체감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부터는 옵션 선택 팁을 드릴 건데요. 사실 M1 맥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M1 프로만 해도 상당히 넘치는 스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사양으로 나온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뭐 취미로 가끔 영상 편집하고 레포트 좀 작성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이 정도로 쓸 거예요 하시면 그냥 이전에 출시된 M1 맥북 프로, M1 맥북 에어만 해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의 영상들을 지금 M1 맥북 프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말 가성비를 좀 챙기시면서 M1 맥북으로 알아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영상을 뭐 전공하시는 분이거나 영상 사진 그래픽 작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 모델이 또 탐이 나시겠죠. 14인치와 16인치가 비록 2인치 차이지만 사실 실제로 써보면 조금 더 2인치 큰 모델이 상당히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사진 작업을 워크플로우에 맥북을 쓰실 분들이라면 16인치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휴대성을 좀 생각해야 된다, 들고 다니면서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4인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선택지가 나뉠 것 같은데요. 애초에 나는 M1 맥스의 성능을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맥스를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맥스를 선택하실 것 같지만 맥스가 아니라면 프로칩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옵션의 차이는 저장 공간입니다. 512GB냐 1TB냐인데 가격이 336만원, 363만원으로 27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512GB도 충분히 여유롭게 용량 관리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장 공간이긴 하지만요. 16인치 구매를 생각하신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픽 작업들을 하신다는 건데 저장 공간 생각해보시면 좀 1TB 모델로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512GB는 영상 작업하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차피 SSD 외장하드 1TB 하나 더 사자면 삼성전자 SSD T5 1TB 모델 기준으로 인터넷 가격 보시면 18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뭐 27만원 차이 정도는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363만원이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512GB로 선택을 하시고 뭐 저처럼 월간 구글 드라이브 뭐 2TB 이런 거를 결제를 하셔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백업을 해놓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맥북으로 게임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다른 노트북 알아보러 가세요. 이 가격으로 게임 더 잘 돌아가는 노트북 고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아, 네가 원하는 옵션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디어 시대, 앞으로 주연 채널에서도 4K 컨텐츠를 다룰 수도 있으니 4K 영상 편집이 수월히 돌아갈 성능, 보다 넓은 화면, 저장 공간은 512GB로도 충분!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M1 맥스 가보자고 어디 한번 64GB 1TB 저장 공간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525만원이 들겠네요. 어디 한번 가보자고. 출시가 빨랑 돼야 될 텐데 출시가 되면 얼른 사전 예약을 해서 또 빡세게 한번 편집을 해보고 재미난 리뷰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M1 맥북 프로 라인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옵션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가격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M1 맥북이 상당한 가성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M1 맥스 칩 모델은 기본이 471만원인데 옵션을 풀로 추가하게 되면 822만원이거든요. 그만큼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 정말 프로들이 자신의 워크플로우에 사용하기 위한 정말 프로용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전 예약 시작되면 빠르게 주문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써보고 또 빡세게 편집도 해보고 재미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M1 맥북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리뷰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